지금 중딩이니까 예 중딩 파바로티를 진짜 중딩 파바로티 만나는 예, 그런 느낌이고요. 예. 지금 이 프로를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김호준 군 고딩 예? 파바로티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하세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 실력이 아주 예. 이 정도라면 정말 어린 나이부터 성악을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이 되거든요. 아니, 지금 나이가 어려요. 네. 예. 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조기 교육. 네, 언제부터 성악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잠깐만. 작년인 거예요, 지금. 작년에 학교에서 네. 음악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네. 작년에? 하다가 음악 선생님이 잠시 중단하라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에? 네. 근데 저한테 성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 선생님께서 직접? 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흘러들었죠, 그냥. 그냥 흘러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콩쿨을 하나 제안하셨어요. 콩쿨 대회. 네. 근데 예상치도 못했는데 1등을. 아니 정식으로 성악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대회 나갔는데 1등. 그 이게 어떻게 선생님 이건 불법 아닌가요? 아니 배우지 않았는데 1등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 지금 저 학생 이제 양승우 군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저보다도 훨씬 인자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2학년 학생처럼 막 이렇게 밝게 웃지도 않고 까불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지금 기분이 어떤지 저는 궁금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표현을 안 하니까. 어제 지금 이 녹화 분위기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네. 네. 제가 어저께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린데. 달라요? 어제 어떤 생각했었는데? 막 확 하다 막 폭죽 확 터지고 이런 거? 날아가고 막 이런 거? 1등 하면 우리가 다 해줄 거야. 막 날리고 터뜨리고 막 다 해줄 거야. 또 다른 노래 뭐 자신 있는 노래 다 있어요? 별은 빛나건만. 어? 잠깐만. 노래를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선생님. 아니. 지금 또 어? 잠깐만요. 아니. 네. 저 네슨도르마도 그렇지만요. 네. 지금 엘루체 발렌스텔의 별은 빛나건만 이 노래에도 토스카에 나오는 아리아인데요. 이것도 웬만한 성악가들 제가 정말 많은 성악가들 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그런 성악가들조차도 무대에서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잘 불러내기가 어려운 노래거든요. 정말 어려운. 난이도로 따지자면 최상이죠. 아, 최상. 최상급의 난이도. 난이도. 저희 다섯 개 짜리 있겠습니다. 네. 숙제를 받은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이 이런 레퍼토리의 노래를 불러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래를 해야 되고 지금은 목소리를 더 건강하게 다듬어야 될 때인데 너무나 지금 점프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네슨도르마나 엘루체 반네스텔레는 대학원 때 성악을 공부하면서도 저는 그 곡을 안 했어요. 제 음성에는 맞는 곡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곡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과연 길게 봤을 때 승우군의 장래에 도움이 될까 그런 염려는 조금 들기는 해요.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 네. 들려준 이 노래 두 곡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선생님한테 전문적으로 배운 노래였었나요? 아니요.
저 혼자서.